하나님 저에게 감동이 성령의 감동 계속 하려고 만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를 싫었어요. 근데 저는 순종하다 왔습니다. 예. 그래서 조만 목사하고 오늘 통화를 했는데 무슨 얘기했냐면 형님 눈물 뜨도록 고맙습니다. 눈물 난다면서 저보다 10분 설교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상당히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말합니다. 어느 누가 아니고 그분의 좋은 것은 좋은 것이잖아요. 그분이 한국교회 깨웠고 이 주사파 정권 3년 전에 6월에 이 선언했어요. 시국선언에서 일국의 잘못된 것을 말했기 때문에 주사파 정권을 깨우친 그 공은 우리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물론 100점은 아니지만 좋은 것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그걸 쓰셨고 여러분 끝까지 쓰시고 또 사랑하고 우리 하나 될 때 하나님은 이 정권을 교체시킬 줄 믿습니다. 절대 판단하지 말고 비난하지 마세요. 그분이나 되니까 그분 성격 기질이 그런 기질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계획하고 애쩔지 저같이 순한 사람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존경과 사랑하고 우리 믿는 사람끼리 다 하나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한국교회 축복하시고 이 나라를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